오늘은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 산에 가니까 어떠세요? 좋으셔? 기분 좋아? 우리 가서. 한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간 후에도 또 걸어서 한참을 가야 하는 아버지의 묘소. 그 길을 준모 씨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냥 좋아하는 어머니 곁에선 고단함도 웃음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먼저 가지 말아요. 준모 씨의 지극정성 간호로 이만큼이라도 걸으실 수 있게 된 어머니. 준모 씨는 건강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아버지를 이렇게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켜주시라고. 알았죠? 아버지께 빌고 싶은 소원도 단 하나. 그런데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잊어버렸어 금세?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야? 엄마 신랑. 엄마 신랑이 누구시오? 응? 금방까지 알고. 누구야? 누구 같아? 몰라. 사진을 가져오고 가자. 그렇죠. 기껏 오자고 해놓고 갑자기 모르겠다는 어머니. 약간 속상하시겠어요. 어느 때는 기억 날 때도 있고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으시고. 하루가 다르게 흐려져만 가는 어머니의 기억. 하지만 언제라도 어머니가 원하실 때면 준모 씨는 또 기꺼이 이 길을 나설 것이다. 한편 그 시가 준모 씨를 돕기 위한 손길이 분주했다. 이런 곳에서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 그 어머님 모시고 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큰 도움이죠, 큰 도움. 준모 씨가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모아준 이웃들. 그리고 그 결과 준모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에 들어섰을 때 집은 몰라도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뭐 준모 씨의 마음을 짓누르던 짐 하나가 덜어진 셈인데. 아우 깨끗해. 준모 씨도 쏙 마음에 드는 모양. 어머니도 흡족하신가 보다.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웃음 나와요? 그리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산책길에 오른 어머니와 아들. 햇살 좋고 바람 좋은 6월의 어느 날, 더욱 소중해진 아들의 소원 하나. 그리고 엄마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